아,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. 예. 네. 오늘 제가 좀 너무 과했어요. 아니, 오늘 오프닝 때랑 많이 달라졌네요. 아, 제가 네, 갑자기 모자를 썼어요. 아, 그 요즘에 디자인을 잘한다고요. 네, 네. 제 스타일리스트가 네. 아, 잠깐 뭔가 그 이 사인을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. 아무리 급해도 오늘 오늘 컨셉에 아 지금 저는 오늘 현장에서 깜짝 놀랐어요. 저만 이렇게 입고 있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. 아, 예전에 컨셉인데. 그 한지봉사가 저게 심해봉사 모자를 어머니가 오도록 떨고 계신다면 아 죄송합니다. 엄마 옷을 가지고 약간 좀 오늘 약간 교양 있어 보이죠? 네네네네. 네, 작품 활동도 하는 느낌. 교양 있어 보이죠? 네, 아 그럼 됐습니다. 오늘 또 자리가 자리니만큼 제가 좀 오늘 약간 패션에 네. 약간 좀 그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해를 좀 해주세요. 클릭 클릭 챌린지. 네. 네네네. 한지민 씨 영상. 네. 100만 뷰 돌파. 대박. 네, 부끄럽다. 야, 이제 여기까지 걸렸어. 나 될 거 했는데. 야, 너 좀 아이 보고 싶다. 아이들 좀 보고 싶다. 맞아요, 맞아요. 아이들을 위해서 나누고 싶다. 네. 얘기를 좀 했는데, 한지민 씨가 원하는 곳에 저희가 기부를 할 수 있도록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정말 이게 다시 한번 이게 100만 뷰가 되네요. 너무 생각보다 시간이 길지 않았거든요. 네. 맞아요. 일주일밖에 네. 안 됐는데 이렇게 된 거고. 드디어 이제 배우분들이 좀 도착. 아 저쪽에 계시네. 아, 보인다. 자 그러면은 저 이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희가 해투 시즌 4. 아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아실지 모르겠어요. 네. 저희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. 맞아요. 제가 왜 오늘 이 찐빵 모자를 쓰게 된 거. 아 이분들을 위해서 입은 거구나. 아 예. 제가 오늘 그 오이도에서 촬영을 했는데 네네. 원래는 우리 그 해투 제작진이 헬기를 띄우겠다고. 헬기를 띄우겠다고.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아니 돈 아끼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. 다행히 예. 저희가 별 교통수단을 다 알아봤어요. 예. 이게 좀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 좀 걸려가지고 근데 유석 씨. 이게 모자가 의미가 있었네. 한 분이 한 분이 점자 썼네. 아니, 아 모자요? 한 분이 썼어. 썼어요? 야 아, 이거 어떻게 또 심양호 선생님 모자를 자 그러면 야 오늘 커플로 되겠네. 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예.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기로 했거든요. 네. 가만히 있어보자. 아, 가만히 있어보자. 분들이 어디 계시더라? 자 세 번 모셔보겠습니다. 나왔어요. 나왔어요. 컴온. 야 어떻게 저 모자를 흔한 모자도 아닌데. 우리만 품으라고 저분들은 모르겠는데 안 들리니까요. 아니 서진이 형 뭐야? 왜 안 오시는 거야? 어서 들어오세요. 아니 들어오시는 거야? 아 너무 오랜만에 뵀다. 아 네 진짜 해초 아니면 제가 언제 이런 분들을 뵈보겠어요. 뵈보겠어요? 말이 좀 많이 없나 보네. 긴장해요 막. 나보고 자꾸 들어오라고 난리야 재석이. 오신다 오신다. 오신다. 자 우리 야 이서진 씨. 안녕하세요. 자 우리 그 드디어 아 이게 세 분이 나오셨네요. 아. 앉으세요. 예.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자 이제 저 우리 드디어 세 분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네요. 네. 와. 아 이게 저 모르실 거예요. 우리가 세 분을 그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. 네네. 예. 우리 저 세 분 저 시간에 맞추려고 이제 머리도 예. 못 하고 이렇게 예. 오셨습니다. 아 근데 모자 쓰신 우리 또 유혜진 씨가 또 계셔가지고 또 머리를 못 하고 왔습니다. 아, 저도 머리를 못 해가지고. 예. 자 그러면 저 네. 예. 우리 저 해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를 한 번씩 좀 해주실까요? 이서진 씨부터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서진입니다. 아유. 이제 다 가만히 있어보자 유혜진 씨가. 저도 서진 씨처럼 약간 두께 잡고. 예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자 조진웅 씨, 조진웅 씨도 좀 이상하게 되어있어요. 예, 뭐 여기 어디 보나요? 아니요?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냥 가면 돼요? 예, 예. 네네네네. 야, 안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. 반갑습니다, 조진웅입니다. 아유! 일단은 무엇보다 또 세정 씨가 아, 그러니까요. 이서진 씨와 오랜만에 이제 재회잖아요. 네네네. 인사 좀 나누세요. 아, 안녕하세요, 조진웅이세요. 아, 근데 약간 서먹서먹 하신 것 같아요. 예전에 되게 좀 세정 씨 많이 챙겨줬다고.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. 그렇죠. 네. 근데 사실은 그 세정 씨가 네. 그 얘기를 했어요. 조진웅 씨가 이상형이다. 아, 이게 네. 혹시 그 기사도 좀 몇 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셨어요? 아니요, 저 못 봤는데. 아. 근데 조진웅 씨는 워낙 이상형으로 밝히는 여성들 그러니까. 많아서. 그렇죠. 네. 네.
솔직히 많잖아요, 그죠? 모르겠어요, 진짜. 아, 실제로 남자가 봐도 멋있네. 아유, 섹시하잖아요. 아, 그런 거 좀 이상형 기사 이런 거 잘 안 살펴보세요? 아니, 기사를 잘 안 봐가지고. 진짜? 네. 아, 조진웅 안 쳐보세요? 잘 그렇게, 예. 우리랑 되게 다르다. 전현무 씨는 눈 뜨고 전현무 쳐보고 끝날 때까지 전현무 치다가 잠들어.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치고 왔는데. 예, 네, 그러니까. 아니, 그 세정 씨가 이상형이라고 했는데. 시선을 조진웅 씨 보니까. 어때요, 네. 진짜? 아니, 이서진 선배님 뵀을 때는 막 좋은 기분이 들잖아요. 네. 어, 너무 좋다, 이런 느낌이라면 선배님 뵀을 때는 짜릿하다고 하셔놓고 아까 인사도 저희는 서로 안 하더라고요. 아니요. 그 예. 어떻게 인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안녕하세요. 아, 그렇지, 쑥스러워서 그렇지. 그렇지. 네. 아, 그래. 어려워서 사실 너무 막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. 아, 이게 좀 저 사실 가운데서 유해진 씨가 네. 좀 입장이 애매해요. 예. 그럼 나는 뭐야. 가만히 있어. 나는 뭐야. 나는 뭐야. 왜 불렀냐. 가만히 있어. 아 사실 그 네. 저희 그 예능 쪽에서 우리 그 유해진 씨, 이서진 씨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좀 있어요. 네, 있죠. 근데 이제 조진웅 씨 데이터가 사실은 조진웅 씨도 뭐 이제 그 토크쇼에 나오신 적은 처음 아니세요? 조진웅 씨가? 예전에 한번 뭐 저기 무릎팍 뭐 이런 데도 아 조진웅 씨 거기 예, 나오셨나요? 예. 무릎팍도서 나왔고. 아 그러셨구나. 자주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뵈로는 네. 안 나왔던 거 같아요. 근데 그 이서진 씨도 그렇고 사실 그 유해진 씨도 그렇고 이렇게 그 톡쇼에는 사실 두 분이 이렇게 자주 출연하진 않잖아요. 않아요. 근데 혹시 실례가 되면 해피투게더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? 영화 때가 되고 영화 홍보 때가 어쩔 수 없이 나온 거. 아 좀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마요. 그래서 이제 그만해요. 되게 덜 속이 들어가잖아요. 계속 상처받는 얘기만 계속 아니 그럼 이서진 씨가 네. 좋아하는 예능은 나영석 예능밖에 없어요. 그러면 나영석 예능? 아무래도 제일 편하니까 나영석 PD가. 예. 나영석 PD랑 좀 닮았어요. 전혀 누가요? 씨. 제가요? 네. 저는 이서진 씨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. 많이 닮았어요. 근데 그래도 이서진 씨 오랜만에 뵀는데 많이 참으시네. 원래 저는 못 참고 막 얘기하시거든요. 많이 참으시는데. 예. 근데 그 조진웅 씨가 본명이 아니더라고요? 예, 아버지 존함 쓰고 있습니다. 아니 저 깜짝. 아니 아버지 성함을 지금 예명으로 쓰시는 거예요? 네네. 아 그럼 원래 그 본명이 어떻게 되시나요? 원준이에요. 조원준 씨. 아 그 조원준 씨라는 이름도 괜찮은데. 뭐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. 근데 왜 조진웅 씨로? 아빠 이름이 더 좋아갖고. 아 남자답고 멋있고.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이름 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포인트가 없었는데 연극하다가 이제 영화로 가면서 뭔가 좀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근데 우리나라에 주니어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외국에는 그런 이제 미국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. 뭐 칼리켄 주니어. 네. 맞네 맞네. 무슨 주니어에서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아드님이 이렇게 뭐 2세 뭐 이렇게 해서 떠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아니, 주니어가 없어서 아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. 뭐 존경의 의미도 있고 나름 좀 친하기도 하고 원래대로 그래서. 하면 이제 조진웅 주니어 뭐 이렇게 아니면 조진웅 2세 이거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. 그렇지. 조진웅 부설은 좀 그러긴 네. 하네요. 아니 이거 아셨어요? 조진웅 씨가 아버님이? 네, 우리 알았죠. 아, 알고 네. 계셨구나. 네. 아, 저희는 촬영을 거의 한 달 동안 같이 살면서 했기 때문에 네. 뭐 서로 많이 알죠. 아, 세 네. 그 분이 네. 촬영 같이 한 건 처음 아니에요? 되게 좋다. 뭐, 다 처음이죠. 아, 여기 되게 좋다. 뭐, 다 처음이죠. 네. 이선주 씨도 본명이죠? 술도 파는데. 유진 씨가? 네. 네. 어, 이선주 씨도 본명이죠? 파는데. 그럼요. 유해진 씨는? 예, 본명이죠. 아, 근데 저 그럼 궁금한 게 네. 촬영장에서는 그러면 조진웅 씨로 불리나요? 아니면 원준 원래 원준님으로 불리시나요? 아, 제가 제 본명을 부르는 거는 금융권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제 조원준 고객님! 실명제. 실명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혹시 아버님 이름을 쓰면서 좀 좋은 점이 있을까요? 있어요? 좋은 점이라기보다도 제가 이렇게 뭐 마음가짐 하게 되죠. 아버지 이름 욕먹이면 안 되니까. 아~ 그런 게 있어. 더 잘하게 되는 거. 네, 근데 뭐 그렇게... 아버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게 되잖아요. 그렇죠. 내 이름도 아니고. 네. 네. 아니 그 원준이란 본명덕에 뭐 친할머니께서 VIP 대접을 받은 그게 뭡니까? 아 그거 옛날에? 네. 뭐 어떻게 아무튼. 저희가 뭐 다이도 뭐 충당해주고 있어. 국과수에도 다 보내요. 짧은 시간에 빨리 뽑아야 되기 때문에. 아 예전에 제가 우리 형이라는 영화를 출연했었는데. 아. 네. 거기 주인공이 원빈 씨였어요. 여신대요. 근데 저도 거기 조연으로 출연했었는데 할머님이 극장 가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원빈이라고 얘기 안 하고 원준이라고 그랬는데 발음이 좀 이상하셔가지고 우리 손자가 나온다고. 네. 네, 그래서 원빈 할머니로 잘못 알아두셔가지고 우리 손자 원빈? 아주 극, 네, 극빈 대접을 받으셨다고. 아 그래서 원빈 씨 할머님으로 알고 네. VIP 자리에다가 이렇게 아
진짜. 근데 이제는 뭐 조진웅 씨. 아 그럼요 그럼요. 초 VIP잖아요. 아, 아니 이번에 그 좀 네. 전에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벌써 이제 그 세 분이 함께 영화를 촬영하셨다. 어떤 영화입니까? 형님. 어 유해진 씨가. 아 예. 예. 아니, 이럴 때 쓰려고. 예. 이럴 때 쓰려고. 치고 나오세요. 예. 치고 나오세요. 네, 그 저희 완벽한 타인은요. 완벽해 보이는 그 커플들이 이렇게 네. 다 옛날 친구들이에요. 아, 그 커플들이 이제 모여서 이런 것도 눌러보고 뭐 그런 친구들이 다 옛날 친구들이에요. 아, 그 커플들이 이제 모여서 이런 것도 눌러보고 이런 것도 눌러보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죠. 네. 아, 그게 아니라 모여갖고 오래간만에 그 친구 집들이 모여서 전 핸드폰을 공개하는 그 게임이 어떠냐 이렇게 게임을 하게 네 그렇게 게임을 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뤄지는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친한 친구끼리 만나서 오랜만에 게임을 하는데 서로의 핸드폰을 공개하자. 네네. 근데 여기에 얽힌 뭐 어떤 비밀이 좀 밝혀진 거예요? 이제 그런 뭐 자기 그러니까 너무나 사적인 거잖아요. 네, 그렇죠, 그런 그렇죠. 게 이제 나 밝혀지면서. 뭐 여러 가지 얘기에 휘말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휴대폰 속에 있는 뭐 사진이나 문자까지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. 네네, 그렇죠. 아, 그러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. 아니 그럼 스릴러예요, 코미디예요? 아 근데 저희가 막 지금 그 시사회를 하고 왔는데 네. 그 뭐 기자분들 그 언론 시사였었는데 기자분들 얘기로는 야 이거 공포 영화 같다라는. 그쵸? 그러니까 공포 영화는 아닌데요. 올해 최고의 공포 영화. 네네네. 아 정말요? 그러니까 생각해 보신 거죠. 아 그러니까. 그렇죠. 왜냐면 거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휴대폰 공유를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. 안 하죠, 안 하죠. 개인 사생활 프라이버시 있는 거니까. 실제로 분실만 해도 누가 혹시라도 비밀번호 해서 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. 아니 근데 조진웅 씨가 그 핸드폰이 유출되는 거 굉장히 민감하시네요. 표정이 굉장히.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. 그렇게 읽으셨어? 그렇게 읽으셨어? 저는 뭐 아 저 숨길 게 없어요. 아 근데 아 너무 민감하죠. 네. 아니 아니 중요한 거는 네. 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네. 내가 나의 것도 있고 아. 나와의 어떤 소통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. 굳이 그것을 예 네, 이렇게 드러내지. 사실 그럼 휴대폰 이렇게 뭐 공개되고 이 뭐 사적인 그 또 영역인데 그런 거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. 우리 그 어떠세요 이서진 씨도?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.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. 뭐 미친 짓이죠 그럼. 적당히 얘기해줘요. 미친니까 필터링이 전혀 없으시네. 유해진 씨는 어떠세요? 유해진 씨도. 아 그래 저도 마찬가지예요. 그 마찬가지예요. 예, 예. 상대방 거를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. 예, 예. 네네 그럼요. 저는...